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튼 뭐 다사다난했던 2019년 다 지나갔고요. 자, 이제 쥐의 해입니다. 아, 신쥐라 그러는데 하얀색 쥐. 자, 아무튼 뭐 쥐띠생 우리 팬 여러분들도 계시겠죠? 저희 애기 엄마가 또 쥐띠인데, 자, 아무튼 올 한해 또 지난 한해 동안 조철 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 자, 이제 2020년 새해 첫 경마일입니다. 뭐 무조건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새해 첫 경마일인데 무조건 이겨야죠. 아무튼 뭐 1월 1일 날 제야의 종소리도 듣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도 또 잡았고, 자, 뭐 별로 반갑지 않지만 나이도 또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 가는데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뭐 제가 가끔 허리가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 의사가 조철하고 갑장이에요. 조철하고 갑장인데, 제가 그 허리가 조금 아프다 그랬더니, 우리 원장 그 갑장 친구가 하는 말이, 사람아, 세월이 주는 훈장일세, 그러더라고요. 야, 뭐가 좀 의미심장한 말인데, 아무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자, 새해 들어서 제가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뭐 별로 그렇게 변할 건 없습니다. 별로 변할 건 없는데, 자, 그래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아마 새해 인사를 유튜브 경마 채널 그 커뮤니티라는 데 있죠? 커뮤니티. 여러분들도 들어가시면, 조철 스타일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단 메뉴에 보면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커뮤니티를 별로 사용을 안 했었는데, 새해부터는 그 커뮤니티에 여러분들께 좀 조철이 재밌게 보는 마필들, 금주에 뛰는 마필들 중에서, 자, 지금은 뭐 포털 사이트에만 올려놓고 있는데, 자, 아무튼 제가 그걸 주중에 방송을 하나 찍어서 올려놓을까, 아니면 커뮤니티에 관심 마필을 좀 올려놓을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은 조철의 유튜브에 뭔가가 이렇게 글이 올라가든 영상이 올라가든 그러면 다이 알람이 가죠. 알람 다 설정해 놓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구독자분들. 자, 그러면 뭐 라이브 방송을 하든, 조철의 영상이 올라가든, 아니면 커뮤니티에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전달 사항이 있든, 아무튼 커뮤니티 활용을 새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목금 토일날 예상 방송을 올려놓죠. 다른 친구들은 다 라이브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 조철은 라이브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저거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 필요 없는 방송 시간이 너무 길게 늘어져요. 뭐 회원님들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 뭐 한두 뭐 10명, 20명 놓고 라이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몇백 명 정도는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하다 보면 계속 여러분들 좋게 얘기하면 그게 소통인데, 이 예상 방송이라는 거는 실전 방송인데, 그냥 우리 월요일 날 라이브 힐링 방송에서 하는 그것이 바로 소통 방송이고, 경마 예상을 할 때는 집중을 해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뭐 들어오는 분들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오셨군요, 이거 시간이 더 많이 잡아먹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라이브 방송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자, 그런 라이브 방송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서 평일날 조철이 보는 관심말을 여러분들께 좀 한두 마리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좀 선물을 드리려고 커뮤니티를 이용을 할까? 아니면 이렇게 방송을 하나 찍어갖고 업로드를 할까? 뭐 생각을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조철 스타일, 새해 들어서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새해 들어서 자, 조철 스타일 유튜브 현재 넘버원 경마 채널입니다. 뭐 구독자 수에 관계없이 제일 핫하게 뜨고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바로 조철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이런 영상 보시면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이게 2020년 1월 3일 첫 경마일입니다. 코를 잘 뚫어야 되겠죠. 자, 오늘 1월 3일 경주 편성이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휴장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부산 경마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경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월말 편성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기마 접전 압축 경주도 좀 있고 곳곳에 노려볼 아랫자리도 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맘 먹고 분위기에 들뜨지 않고 뭐 1월 2020년 새해 첫 경마나 2020년 연말 경마나 똑같습니다. 조철이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이기는 경마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조철이 차분하게 아무튼 첫 경마에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2경주, 4경주 찍어먹고 8경주, 9경주, 마지막 11경주 2, 4, 8, 9, 11. 제주교차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이 중후반부예요. 8경주, 9경주, 11경주. 그다음에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뭐 썰레발이 치우고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경마로 스타트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월 3일 금요경마. 자, 오늘 첫 승부처. 자, 부산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000m 단거리 별정 A형 연령 오픈이고요. 자, 강대가리가 하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외곽에 10번 마, 19조 마필, 10번 마 린치핀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장기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휴양 갔다 와서 재검, 뭐 1분 03초 때 기록은 뭐썩 그다지 좋은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휴양 갔다 와서 훈련도 잘 해놨고 주행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요번에 완전히 상대를 덜덜하게 만났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센 놈으로 보이진 않는데 앞에 가는 마필들 어떤 놈이 앞에 가든 이놈은 중후미권에 밀려져 있어도 1000m 단거리라도 직선에서 다 때려잡을 만큼 상대 마필들이 허접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자, 10번 마 린치핀 강대가리다. 자,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는요, 무리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딱두 방으로, 현장에서 별 뭐가 없으면 딱두 방으로 압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먹고 가자. 한방 먹고 가자. 자, 때리고 받치기 두방 정도면 될것 같은데, 서승훈 1호 박겨논 안쪽에 2번마 난산무적이라는 마필이 선행출하의 인코스고요. 자, 3번마 희망소녀도 직전경주 진입불량의 늦발에 고 문중원 기수가 좀 고생을 했던 그런 경주고, 4번마 승리의 불길도 어부지리 취입 때리고 올라올 수 있고, 6번마 투투파이어도 데뷔전에서 늦발하면서 경주 망쳤던 놈이고, 자, 7번마 마일퀸이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꽤 있는 마필로 보이는데 초반에 상당히 제어를 했습니다, 동철이가. 자, 이번에 구형진이에서 김철호 기수로 바꿔놨고. 자, 그 다음에, 2002의 8번마 원더풀 스마티라는 마필도
자, 이게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선입전개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자, 이 10번 말 렌치핀을 대가리로 놓고 한 6마리 정도 팔리는데 여기서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10번 말 렌치핀이 데뷔전에서 엄청난 상대들과 싸웠죠. 데뷔전 6차기긴 합니다만. 뭐 세이브 더 월드, 동트 자 제이. 지금 나 상위군에 올라가 있는 놈들이고. 자, 그런 놈들하고 같이 맞짱을 떴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0번 말 린치핀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새해 첫 승부처. 자, 부산 이경주.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데, 자, 멋진 첫 승부 찍어먹기 완짱으로 포문을 열 테니까요. 자,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네, 2020년 1월 3일 금요 경마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요거 은근히 인기 마필들 혼전 접전으로 보이는데요. 조철의 눈가리는 쌍승치까지 올 대가리도 있고 후착에 완짱으로 붙여먹을 마필이 있기 때문에 1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고, 자, 요거 두 번째 승부처 4경주는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비슷하게 팔릴 텐데요. 배당판이 아마 붕떠 있을 겁니다. 자, 2번 뭐 트리플 티아라부터 3번 퍼펙 엔젤, 4번 블루 엠버, 5번 천년의 구름, 6번 인디언 추장, 7번 명가대로, 9번 레인보우 파크인데요. 자, 2번 뭐 트리플 티아라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정우주 기수가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성재로 바꿔놓고. 자, 3번 마 퍼펙트 엔젤도 정우주에서 또 2열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우주가 직전 11월 8일 경주에 입장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2열 시기가 타고 안으로 들어왔고. 자, 서승훈이로 또 바꿔놓은 이것도 정우주가 타던 건데 다 뺏겼어요. 정우주 기수가. 새해부터는 정우주 기수가 좀 분발을 해주길 바라고. 장성 마방에서 서승훈이 태어났습니다. 4번 마 블루 엠버. 자, 직전 경주 특별 경주였죠. 상대가 좀 셌었고. 자, 이번 경주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대가리까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약한 상대 만난 것 같고. 자, 5번 마 천년의 구름도 직전 경주 늦추입으로 좀 아쉬움 남겼던 마필. 6번 마 인디안 추장도 서서히 경주 적응해가고 있죠. 3착 3착 한타가 부족한데. 자, 정도윤이 좀 최근 특히 지난해 연말에 아주 핫했던 그런 기수입니다. 정도윤이 6번마 인디언 추장. 그다음에 7번마 명가대로 역시도 외곽 선입 가능하고 9번마 레인보우 파크가 순발력이 분명히 좋은 마필인데 직전 직전 계속 잡고 가더라고요. 약간 각질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보이는데 자, 입상권입니다. 자, 2, 3, 4, 5, 6, 7, 9번. 2, 3, 4, 5, 6, 7, 9번. 자, 이 중에 혼전 접전으로 배당판이 붕떠 있는데 조철이 볼때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있고 여기에 붙여서 완짱으로 완틀로 갖다 때려먹을 마필이 한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그두 놈을 승부로 한방 조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요. 자, 은근히 배당판이 떠 있는 그런 편성인데 대가리 마필 중심만 잘 잡고 가면 어렵지 않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쌍승시까지 노리는, 자, 오늘 달러박스 첫 번째 승부 4경주입니다. 자,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낼 테니까요.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진카 승부 8경주 9경주 11경주. 자, 요 메인 승부 3개입니다. 중후반부의 메인이기 때문에 초반 중반에 너무 무리하시들 마시고 자금 조절 잘해 가시면서, 자, 후반부 3개 메인 조철이 한번 멋지게 다 때려 잡을 테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국산 오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현장에 가시면 직전 경주 최시대가 타고도 대가리 까고 승군한 7번 마 오아시스걸. 그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철호 기수가 직전에 외곽 돌면서도 끈끈하게 입장에 성공을 했던 10번 마 영성 브라보. 자, 요 7번, 10번 두 놈이 대끼리 가고 있습니다.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이번 8경주 승부는요, 7번, 10번, 두 놈이 다 대가리가 아니다. 두 놈 다 일말의 불안감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남들이 지금 7번 대가리, 10번 대가리, 뭐, 이렇게들 잡아놓고 떠들고들 있는데. 자, 7번 마 5화 실시골도 그래봐야 승분마입니다. 직전에 만났던 상대와 이번에 만나는 상대는 조금 다른 승군전 맞는 그런 마필이 강대가리 팔리고, 자, 10번마 영성브라보라는 마필도 김철호가 직전에 2차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3차권 마필하고 불과 머리 차이였습니다. 이빠이 걸음 쥐어 짜냈다는 얘기죠. 직전에 3파롱 타임이 39초 0. 이 마필이 잘 뛴 게 아니라 딴 놈들이 못 올라왔습니다. 얘는 거의 섰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7번마, 10번마, 7번, 10번. 두 마리가 현장에서 깜빡깜빡 거릴 텐데.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자, 조철의 실전 배팅. 자, 두 놈, 대끼리 들어오면 너나 먹어라. 두 놈 들어오면 너나 먹어라. 단돈 10원도 이 두 놈에다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냐? 자, 요번 경주 딱 걸린 놈 한 놈이 있는데, 약한 상대 만났고요, 무엇보다. 훈련도 열심히 잘 해놨습니다. 자, 승군전이나 직전에 이빠이 쥐어 짠 놈이나 7번, 10번 두 놈, 이런 놈들이 대가리 팔리는데, 자, 조철은 분명히 요번에 터진다고 봅니다. 대끼리 맞고는 없다. 조철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뭐, 조철이 없다 그러는 거는 어디서 뭐 개소스 듣고 누가 간이 안 간 이런 똥나발 그런 분은 개소스 듣는 소리가 아니죠. 항상 제가 지난번 콘텐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마방을 잘 알고 기술을 잘 알고 이런 거 다 똥나발 부는 소리들입니다. 개소스. 마방을 잘하니 기술 누구를 잘하니, 그런 애들은 자기가 돈 지래갖고 자기가 부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팬들 패 죽이지 말고. 죽어도 내 눈깔 믿고 내가 배팅해서 죽는 게 억울한 거 없죠. 자, 이번 경주 7번마 오아시스골, 10번마 영성브라보, 두 놈 깰로 한 놈 딱 걸린 조판, 약한 상대 만난 요 놈이 제 눈에는 대가리인데, 자,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이놈의 배당이 완전히 바닥으로 밀려 있습니다. 자, 얘가 대가리로 팔려야 되는 그런 편성인데, 아마 현장에서 조철의 메인 승부 또 대가리 놓고 때리면 배당이 좀 후두둑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끼리 배당에 깨고 가는 거기 때문에, 두 놈을 축으로 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에 걸려도 우리는 무조건 상한가로 때리는 겁니다. 자, 부산 8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인기 1, 2, 7번 오아시스걸, 10번 영성 브라보, 두 놈 다 부러질 수도 있다. 자, 놀이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벤츠한데 시원하게 오늘 메인 승부 첫 번째 때릴 테니까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앵경입니다. 앵경 8경주 시원하게 한구라 장안가 갈 테니까,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연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네,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 레이팅 52화짜리. 자, 요거 8경주하고 비슷한 그런 경주 편성의 그런 승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야, 이거 덜덜한 마필이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바로 8번마 에이스 붐인데, 자, 이놈이 이제 자군으로 올라왔는데 연투 때리고, 자, 1300 동거리에, 자, 하지만 이 마필은 직전 안쪽에서 최적 전개로 때리고 올라온 놈입니다. 자, 이성재 기수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토마스 마방에서. 자, 3kg 늘어난 부담 중량에 외곽으로 밀려있고. 자, 이거 과인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끝걸음이 그렇게 썩 좋았던 마필도 아니고, 안에 5번 골든나이트, 7번 유로파, 특히 안쪽에 2번마 베가선더, 이런 앞선 가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선행도 편하게 못 가는 그림이고. 자, 이거 갔다 가면 대가리 팔리고 착승권에도 못 들게 생겼는데. 자, 이거 8번마 에이스붐 같은 거는 잘해야 바치기고 아니면 현장에서 완전히 꺾는 마필이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포인트, 자,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에이스붐 꺾든지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고. 자, 이번 경주가 이제 1300m 경주 거리입니다. 1300m 경주 거리인데, 자, 여러분들께 힌트 하나 드리면,
적정거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천사인데 경주거리가 줄어든 겁니다. 요놈한테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해진 약한 상대 만난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에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고놈을 대가리 놓고 여러분들께 상한값만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놈에 갖다 붙어도 자 이거는 한구라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대가리 팔리는 8번마 뭐 에이시붐에 갖다 붙여가도 요번 경주는 무조건 한구라는 자 현장에서 이게 아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아예 뭐 백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훈련지 모습도 상당히 좋고 기승기수 의지도 좋고 상당히 배당도 메리트가 있고 자 이번 경주도 딱 감고 오늘 두 번째 메인 또 한번 배당 노립니다. 8경주에 이어서 9경주 메인 승부 딱 걸린 한 놈 자 조철이 눈가리를 믿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9경주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꽂을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게 오늘 세 번째 메인 부산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8경주 9경주 마지막 11경주까지 세 경주 연타로 달러박스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 예측권 20장 1000만원 찾아갑시다. 제가 CG에다 자신있게 올려놨는데 자 요거 11경주 역시도 1번 마 그레이트록이죠. 자 요 1번 마 그레이트록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의 승분전이긴 합니다만은 조철도 재밌게 봤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 편성이 그다지 썩 센 편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빨 조지고 6착이에요. 물론 초반에 좀 주춤주춤하면서 좀 늦게 올라왔었죠. 늦발하고 발주가 좀 좋질 않았습니다. 출발이 매끄럽질 않았는데 1800에서 1400으로 줄었다. 자 요번 경기 이게 서승훈이가 선행만 쭉 뻗어나가면 그래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선행은 외곽에 이효식의 10번마 쿠바의 열정이 더 빠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최시대의 4번마 K+1이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좀 있고 어쨌거나 1번마 그레이트록은 1번 게이트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거기다가 얘는 1800에서 잘 뛰었죠. 임성실이가 10월 6일날 57km까지 달고도 대가리를 깠었는데 자 직전에는 유현명이가 타고 53.5인데도 못 들어왔어요. 초반에 발주가 좀 꼬였어도 그 정도 갖고는 능력만 하면은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 1번 막 그레이트록 직전 경기에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고 때리기는 싫은 그런 경기다. 자 그에 반해서 자 이번 경주 이마필 역시도 직전에 초반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자 요놈이 이놈 역시도 직전에 초반에 늦발을 했어요. 초반에 좀 주춤거렸는데 이번 경주 대비해서 기승기수도 교체를 해놓고 훈련 잘 해놨고 자 이 정도면 저는 이놈이 쌍승시까지 대가리 쏜다고 보기 때문에 자 1번만 그레이트록에도 한방 때리겠지만 그레이트록이 부러지는 순간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인기 대가리 가는 1번마 그레이트록을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메인 승부에 메리트가 있다. 자 예측권 20장 자 부산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이죠. 예측권 20장 1000만원 돈 찾아가십시오. 자 조철이 자신있게 때리는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대가리 팔리는 1번마 그레이트록이 부러지는 그림도 분명히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남들 인기 1위 보는 1번마 그레이트록 너무 믿지 말자.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까지 부산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또 조철의 주특기 제주경마 때려 먹으러 가야죠. 제주 4경주 6경주인데 지난 연말에도 토요일날 제주경마 A급 승부에서 상한가 한방 상황 냈죠. A급 승부 한방짜리로 복승식 16배 쌍승식 한 30몇배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런게 바로 제주경마 조철의 승부입니다. 자 요거 제주교차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4경주요 야 이거 제주거 CG를 또 안해놨네요. 야 이런 우리 운영자 이 답답한 친구가 잠깐만요. 제주 4경주 이거 뭐 하면서 고쳐야죠. 엔진일 수도 없고 자 요거 제주 4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바로 1번마 레버넌트인데요. 1번마 레버넌트. 자, 이거 CG가 됐네요. 자, 1월 3일 제주 4경기입니다. 자, 1번마 레버넌트. 직전 경기 우리가 완장으로 찍어 먹었던 마필이죠. 제주, 우리 제주 재란 후배들이 조철이 제주도 지난 연말에 내려갔을 때, 자, 레버넌트 추천을 해줬고, 조철도 완장으로 한방 찍어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분명히 김경휴 기수가 이거 갖고 기승전기도 먹고 왜 이렇게 안 가냐,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김경휴가 똥나발 부는 소리 했다고 그때 그랬었죠. 문현진이가 제대로 갖다 때리고 조지니까 널널하게 쌍대가리 옵니다. 자, 비록 55kg, 3kg 부담 중량이 올라갔지만 뭐 4살짜리 55kg 다시 한번 날라온다고 봅니다. 취입으로 그냥 때리고 올라오는 건데요. 어? 자, 제주 4경주. 예. 1번마 레버넌트 대가리 왔다. 자, 고놈에다 붙여서 우리한테 직전에 한 방짜리 줬던 2번마 전농왕을 위시해서 4번 무등산맥, 5번 당대버스, 6번 공세미, 8번 기적바람, 9번 포인트. 자, 포인트는 또 직전 경주 우리한테 3복승 기쁨 준 놈이죠. 3복승까지. 자, 다 조철의 눈깔에 다 걸렸던 놈들입니다. 자, 2번 전농왕, 4번 무등산맥, 5번 당대버스, 6번 공세미, 8번 기적바람, 9번 포인트. 자, 요 입상권 가능성, 자,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1번마 레버넌트를 대가리로 놓고요. 이거 어떤 놈이 대길이 갑니까? 아, 2번마 전농왕이죠, 전농왕. 야, 이거 직전에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는데, 이빠에 갖다 때리고 2착 붙어왔습니다. 얘는 최근 3착, 2착, 1착, 2착 꾸준하게 뛰어오기 때문에 자, 1번마 레버넌트에 붙여서 무조건 대끼리 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대끼리 가게 돼 있는데 직전 경주에 제가 전농왕의 레버넌트 한 방으로 때렸는데 레버넌트가 상당히 여유롭게 이겼죠. 자, 이번에 1번마 레버넌트는 또 왔지만 부러지면 2번마 전농왕이 부러질 타입니다. 자, 2번마 전농왕 뒤로 돌려놓고 딱 한 마리 안 팔리는 놈 한 마리를 제가 노리는데 자, 요놈이 현장에서 배당이 지금 짭짜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좀 아쉬웠던 놈 한 놈 고놈을 노리면서 찍어먹기 한방 제주 4경주 완장으로 갔다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제주 4경주 한라마 2등급 1번마 레버넌트는 대가리 왔고 대끼리 팔리는 2번마 전농왕을 돌려놓고 아나짜리 한 분역 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을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요거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자, 요거 제대로 한방 또 걸어가자고요. 자, 이거 대상 경주입니다. 대상 경주 새마지 특급 새마지 핸디캡 대가리 상금 3,000만원짜리인데 자, 요번 경주 요거 달러 박스가 하나 제대로 걸렸습니다. 달러 박스가 하나 제대로 걸렸는데 자, 1월 3일 금요경마 제주 6경주 새마지 특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가 뭡니까? 이 수사대 팔리죠? 우리 봅시다. 네, 맞아요. 수사대가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겠죠. 최근 서면석 입상이죠. 문현진이, 김영섭이 문현진이. 자, 요번에 다시 문현진이 태어났는데 자, 1번마 수사대라는 마필은 결정력이 또 한타가 부족할 때가 최근 종종 있습니다. 우승보다는 이착이 많은 마필인데 1번마 수사대 분명히 기본 능력은 앞서 있는 놈이지만 자, 이거는 새마지 기념 3,000만원짜리입니다. 상금이 자, 이번 경주에 숨어있는 한놈 자, 대상 경주 사이즈 한놈 조철이 노리는 놈 1번마 수사대보다 저는 이놈이 더 세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2착 3연속 2착에 입상을 하고 있는 1번마 수사대는 이번 경주에 대가리 왕대가리 팔리고 요번에 부러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철의 달러박스 한놈 여기에 무조건 요번 대상경주는 아니지만 상금이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특별경주죠. 새해맞이 자, 조철의 대상경주 같은 거는 조철의 눈깔에 또 용서 없이 걸립니다. 예, 맨날 똑같은 놈들이 뛰고 똑같은 부담중량이라도 제주경마는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죠. 그만큼 경주 전개하고 승부 의지를 읽어야 되는데 자, 요번 새해맞이 핸디캡 경주 3,000만원짜리 먹는 놈은 요놈 달러박스 한 놈이 있고 거기에 붙여서 때리는 것도 1번마 수사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사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인데. 자, 1번마 수사대를 뒤로 돌려놓고, 조천의 달라박스 대가리, 대가리 온놈 한놈, 고놈에 붙여가지고, 분명히 기본 능력 앞서 있는 놈인데, 최근 보여준 게 딜딜해가지고, 요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한다. 제가 볼 때 한 15배에서 20배까지는 나올 것도 같아요. 한 방으로 상한가 한 방 때리러 지지러 들어갑니다. 제주 6경주 세마지 경주. 자, 남들 다 인기 1위 수사대 볼 때, 자, 우리는 조철 스타일 실전 배팅 팬 여러분들께서는 상한가 벤츠 한 대 때리러 들어가자고요. 조철이 눈깔이 믿고 현장 예상 듣고 문자 보고, 자, 조철하고 한번 상한가 간다. 자, 이렇게 메모들 해놓으시고 1번마 수사대, 자, 뒤로 돌려놓습니다.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에 하나짜리 하나 붙여가지고 한 15배에서 20배짜리 시원하게 상한가 막 때릴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월 3일 새해맞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20년 첫 경마입니다. 2020년 첫 경마인데, 자, 여러분들께 뭐 이거저거 길게 말씀드리면 뭐 하겠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자, 오늘 부산경마 첫 승부 2경주부터 시작해가지고 2, 4, 8, 9, 11 2, 4, 8, 9, 11 그 다음에 제주교차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8경주, 9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 자, 특히 오늘 8경주, 9경주, 11경주가 중후반부 메인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꼭 자금관리 부탁을 드리면서 중후반부까지 자금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오늘 조철도 심기 일전 해갖고 무조건 이기는 경마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조철도 덤벙덤벙 되지 않고 항상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자, 오늘 시작을 한번 잘 해볼 테니까. 자, 오늘도 벌써 조철이 이거 방송 녹화하기 전에도 벌써 문자 손님들이 많이들 입금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거 이제 뭐 방송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2, 4, 8, 9, 11 제주 4경주, 6경주. 자, 메인이 8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 4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아마 그 작년 마지막 일요일 경마에 초반 1경주, 2경주 때 많은 회원분들이 조금 늦게 신청하신 분들이 문자를 1경주, 2경주 못 받으신 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짜 2019년 마지막 일요일 경마 무지무지 터졌죠. 생각만큼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리질 못해갖고 아쉬웠는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을 해주셔갖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또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갖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한 10시 넘어서부터는요, 이제 금요 경마는 뭐 한 11시 되겠지, 10시 반이나.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경마는 한 10시 넘어서부터는 너무나 진짜로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께 엄살 부리는 게 아니고, 구라 떠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자 신청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짜로 조금 빨리 좀 신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는데 꼭 문자 신청해 주시면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요 아래 핸드폰에다가 꼭 입금자 성함만 딱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그 확인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제가 그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톡, 카톡이 열리는 분들한테는 새해 인사도 다 보내드린 분이 많은데, 이거 문자 접수 같은 거는요, 어떤 게 접수가 됐냐면, 조철의 추천 경주가 뭐뭐다 하고 문자가 가면 그게 바로 접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가면은 접수가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그거가 간 다음에는 따로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조철의 추천 경주, 뭐 부산 몇 경주, 제주 몇 경주, 메인 승부는 몇 경주, 이거 가죠. 그 문자가 확인 문자가 가면 접수가 된 거예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제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그냥 입금시켜 놓으시면 편하고, 또 하루에 2만원인데 3일 신청하시면 5만원이잖아요. 만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금토일 하실 분들은 3일, 대부분 뭐 조철 팬 여러분들이 3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에 2만, 이틀 4만, 3일 5만 그거 참고하시고 입금자 상황 꼭 써주시고, 자 월정액 신청 있죠? 월 12회 금토일 한 달 기준이 아니고 12회 기준으로 15만원입니다 9만원이 할인이 됐죠? 이러면 9만원 엄청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월정 신청이니까, 자 월정 신청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문의는 조철의 핸드폰 번호 아래 나온 걸로 문의, 그 다음에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면서, 자 1월 3일 2020년 첫 번째 승부 금요경마 부산 제주, 자 내일 무조건 이기겠다 여러분들께 약속 말씀드리면서, 자 조철 응원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 조철도 현장에서 한번 열심히 달려가지고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입니다.